2018년도부터 우리 광양발명교육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 박성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양백운중학교 2학년 박하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중학교 3학년 정주영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발명을 5년째 다니고 있고 앞으로 발명 쪽으로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발명교육센터는 2013년도에 개관해서 올해까지 9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 8년 동안 152개의 발명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갖다 이렇게 수료를 시켰습니다. 대략 4,795명 정도 이렇게 수료를 시켰고요. 또 영재교육원에서 선발된 발명영재 학생들을 초등학교 2학급, 중학교 1학급 총 3개 학급을 운영하면서 발명영재 학생들도 약 374명 정도 이렇게 수료하였습니다.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나왔던 발명 아이디어들 중에서요, 매년 특허를 5건 이상씩 이렇게 출원하고 있고요. 2021년 2월까지 현재 우리 발명교육센터를 통해서 특허 출연된 누적된 건수가요, 총 37건의 특허와 2건의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 발명교육센터를 통해서 각종 발명대회 및 팀 창의력대회에 이렇게 도전을 해서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고 창의융합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갖다 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또 지역과 연계된 발명 아이디어 활동을 담은 무한창의력 광양사랑 프로젝트 활동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진로를 연계시키는 미래 핵심 인재 진로 개척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보편적인 발명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일일 발명 체험, 찾아가는 발명 체험 교실, 나눔 발명, 특허 창출 과정 등 이런 많은 과정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명 이야기글 만화 공모전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고 친구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소독모자라고 해서 머리에 쓰기만 해도 바로 소독 장치가 몸에 다 둘러져가지고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을 소재로 해서 적었습니다. 창의력 챔피언대회 관련 교육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교육은 이제 팀원들끼리 같이 어떤 창의적인 무대를 짜서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이제 팀원들과의 마찰도 있었지만 그런 걸 겪고 나면서 이제 팀원들과 서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매우 힘들기도 했어요. 저에게 발명교육센터는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채널을 찝어도 여러 정보나 지식 정보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처럼 발명 하나만 배웠는데도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텔레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발명교육센터란 믿음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팀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발휘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면 일을 해결할 수 없고 서로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음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발명교육센터는 책임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발명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만인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고민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관행적인 틀, 관성화된 틀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교육 과정들을 구성해서 이런 학생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또 저한테는 발명교육센터가 저한테 주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